한양대학교 선발 라인업 1번에 홍상혁, 3번에 최진성, 10번에 김대윤, 11번에 박민현, 14번에 김태용, 윤준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받아냈고 한양대학교 오른쪽에서 네 블로킹 성공합니다. 충남대학교 홈에서 첫 번째 득점. 들지 않는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 두 번째 싸움 들어갔습니다. 한양대학교 시간차 오른쪽에서 또다시 막아냅니다. 두 번째 블로킹 성공. 충남대학교 안전하게 넘겼고 한양대학교 또다시 찬스입니다. 시간차 왼쪽에서 내리꽂는 플레이. 충남대학교 손주상 선수의 또 이 슈퍼 맞대결도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연타로 밀어넣기, 간신히 받아냅니다. 한양대학교 넘겼고 충남대 공격 이어집니다. 이번엔 블로킹 성공. 한양대학교의 박태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들어갔고 이번엔 시간차 그대로 내리꽂습니다. 충남대학교 범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많이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이번에 왼쪽에서 블로킹 성공. 한양대학교의 에이스 홍상혁이 서브를 강하게 넣었습니다. 이번엔 그대로 다이렉트 플레이 박찬웅. 홍상혁 높이 뛰었고 강하게 서브 간신히 받아냅니다.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그대로 속공 플레이. 충남대학교 찬스가 왔습니다. 후위 공격 한양대학교 받아냈고 다시 한번 뒤쪽에서 백어택 들어갑니다. 에이스 홍상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받아냈고 왼쪽에서 연타로 넘깁니다. 이번에는 서브 범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익은 서브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빠르게 시간차로 한양대학교 득점 성공합니다. 한양대학교 서브 안전하게 받아냅니다. 충남대학교 빠르게 속공으로 작전 타임 이후에 곧바로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김원수 서브 네트 맞고 범실이 되었습니다. 안전한 리시브 넣었습니다. 이번엔 네,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한양대학교 네, 이번엔 서브 에이스가 됐네요. 네, 한양대학교가 1세트 25-21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범실, 그럼 리시브 범실 이후에 분위기를 확실히 다시. 17번에 한양대학교 김선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선호 선수의 서브로 2세트 시작이 되었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연타로 속공 막아냈고요. 한양대학교 빠르게 하지만 김선호 선수 두 번째 서브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불안했고 그대로 다이렉트 플레이. 한양대학교 서브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김선호. 11번에 이병준의 서브가 있었고 이렇게 떴고 시간차 하지만 블로킹 성공. 이번에 박민엽입니다. 박민엽 서브를 넣었고 빠르게 시간차입니다. 왼쪽에서 간신히 막아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후위 공격 들어갔습니다. 8번에 박태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태현 서브 들어갔고 여기 오른쪽에서 내리꽂는 플레이. 김대민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연타로 이번엔 센스 있는 플레이가 통했습니다. 받아냈고 빠르게 속공으로 충남대학교 떴습니다. 시간차 공격 들어갔습니다. 한양대학교 2세트의 주인공까지는 2점 남았습니다. 충남대학교 높이 떴고 블로킹. 충남대학교 또다시 공격 들어갔습니다. 손주성의 득점. 충남대학교 17번 김영대 서브 들어갔습니다. 한양대학교 빠르게 속공으로 하지만 블로킹 성공. 리시브 한양대학교 홍상혁입니다. 홍상혁 득점 성공. 8번에 박태현 선수의 서브 리시브 됐고 오른쪽에서 받아냅니다.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찬스. 홍상혁입니다. 홍상혁 들어갔습니다. 25-23 두 점을 내주면서 25-23으로 2세트도 내주게 됐습니다. 네, 2018 쿠스프 대학별구 유리그 충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네, 시작이 됐습니다. 받아냈고 한양대학교 빠르게 속공으로. 10번의 김대윤 서브 강한 서브 막아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추가량 들어갔습니다. 높이 떴고 빠르게 속공으로 속공을 성공시키는 충남대학교 20점 고지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간신히 살려내지 못합니다. 14번의 금태용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속거울로 현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대로 다이렉트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오른쪽 후위 공격입니다. 손에 맞고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백어택. 2세트에서 서브 에이스 두 개를 기록을 했었고 이번엔 서브 방어했던 충남대학교 터치 아웃이 됐습니다. 한양대학교 오른쪽에서 완벽히 오픈 찬스에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추가량 빠르게 속공 디그 성공합니다. 띄워줬고 왼쪽에서 충남대학교 하지만 터치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넣습니다. 왼쪽에서 추가량 막아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송주산 블락 아웃이 되면서 김선호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시간차 그대로 내리꽂는 플레이 충남대학교 받았고 넣습니다. 왼쪽에서 블로킹 들어갔습니다. 충남대학교 응원석에서는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응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충남대학교 하지만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